자율형 사립고는 사립학교가 교육과정, 학사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부일 외국어 고등학교가 내년부터 특수목적고인 외고에서 자율형 사립학교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자사고로의 변화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학생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5년 개교해 28년째 운영 중인 부일 외고입니다. 지난 17일 부일 외고는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자율형 사립고 지정 동의를 받았습니다. 외고의 자사고 전환은 용인 외고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인문계열 진학만 가능한 외고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공, 자연, 의학계열 진학까지 가능하도록 해 학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오는 2025년 시행될 고교 학점제를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의 취지가 외고와는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고교 학점제는 공통 과목을 수강해본 뒤 적성에 따라 맞춤형 수업을 듣는 방식인데 외고의 경우 교육과정 30% 이상이 외국어에 치중돼 있어 수업 선택에 한계가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두세 단계 정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진학을 시키고 있다. 해외 6개국 자매 왜냐하면 교류를 하고 있는데 자연 이공 학생들도 문과 계열 즉 교류와 관계되는 부분도 훨씬 특화된 부일 외고는 내년 입학생부터 자사고 체제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학년당 입학 정원은 남녀 240명, 한 학급당 30명가량으로 35명 수준인 수도권 자사고보다는 적습니다. 학교 측은 자연계열 수업이 적었던 만큼 수학과 과학 위주의 교사 채용을 이어가고 과학실 등 관련 교실 확충에도 집중합니다. 교육청은 동부상권인 해운대고에 이어 서부상권에 두 번째 자사고가 들어서면 부산 동서교육의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또 부산뿐 아니라 인근 경남권 학생의 진학까지 이끌 수 있을 것이란 기대입니다. 서부상권의 여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자사고도 없고 부산에 이제 인재들이 타 시도로 조금 유출이 되는 경향이 많아가지고 재능과 끼를 살려주면 우수학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지원, 많은 이렇게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자사고가 이공계열 중심인 상황에서 외고 태생의 자율형 사립고가 부산의 명문 자사고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 TV 뉴스 장보영입니다.